그럼 아들이 지금 8살이고 네. 이 같으면 그인지 6, 7년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아들이 이제 쭉 바뀌었네요. 지금은 이제 제가 이 작업을 하면서 느끼는 게 엄마이기 이전에 이 작업이 이제 저라는 존재라를 있게 해준다는 게 제가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아요. 안녕하십니까. 성장읽기 꿈꾸는 자본가입니다. 네, 오늘은 육아가 미치도록 싫은 날이라는 육아 웹툰으로 네이버에서 굉장히 인기를 끄신 웹툰 작가님을 모시고 한번 인터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맘이라는 이제 닉네임을 쓰시고요. 실명 공개되나요? 네. 예. 오영경 작가님이십니다. 네, 한번 자기소개 한번 해드릴까요? 네. 예, 안녕하세요. 성장읽기 채널 독자 여러분.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루미 맘이라는 필명으로 육아툰을 그리고 있는 오영경이고요. 저는 아이가 태어나고 엄마가 되는 과정이나 그리고 아이와 함께 단짠단짜 달달하고 좀 짠내 나는 이런 일상을 주로 그렸는데 사실 이런 육아툰을 그린 지 이제 제가 벌써 6년, 7년째 네. 되어가고 있고요. 네. 이제 아들내미는 이제 벌써 8살이 돼서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했는데 네. 이제 읽어 보니까 이제 육아툰이 아니라 뭐 초등툰을 네. 뭐 그려 같은 시점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작년에는 그동안 그려왔던 육아툰을 모아서 네. 육아가 미치도록 싫은 날이라는 네. 책으로 출판했어요. 그럼 아들이 지금 8살이고 네. 육아툰을 그린 지 6, 7년 되신 거잖아요. 네. 네. 그럼 아들이 이제 쭉 바뀌었네요. 그러니까 아들이 네. 엄마가 그린 거를 네. 그동안 그렸던 거 사실 네. 아들이 이제 2살, 3살 이럴 네. 때는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치, 모르죠. 그러니까 엄마가 뭐 그린다는 것만 알지 네. 잘 모르는데 이제 작년에 그 얘기 하더라고요. 엄마 있잖아. 나도 그때 누나랑 봤는데 네. 엄마 나도 이거 계속 한번 그려보고 네. 엄마 거 나도 나중에 계속 볼 건데 계속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 들으니까 네. 그때는 이제 육아가 제목에서 나온 걸 육아 미치도록 쉬는 날이라는 제목에서 나온 것처럼 네. 아들이 그 육아의 힘든 면만 보고 또 그럼 뭐 그런 그쵸. 그래서 또 아들이 또 그런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네. 네. 아 이제 좀 뭐더라 아들의 좋은 면 그리고 아들이 조금 아들하고 있었던 네. 행복한 일화들 더 많이 그려야 되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 얘기들 좀 긴장을 했었죠. 이제 그 뒤로 약간 좀 아름다운 얘기들이 많이 들어가겠네요. 이제 그로부터 이제 조금 아무래도 좀 신경이 좀 쓰였어요 그때부터. 네, 사실 근데 아이는 이제 많이들 키우시잖아요. 근데 저는 굉장히 그 주목을 했던 부분이 이걸 이용해서 약간 웹툰을 그려봐야겠다. 지금 이 생각을 하기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은 뭐 저도 뭐 유튜브도 하고 블로그도 하지만 진짜 말 그대로 제가 주변 분들에게 그냥 뭐 일상에 있는 걸 그냥 기록을 해라. 근데도 이제 그냥 글을 쓰고 블로그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그런 걸 왜 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 많거든요. 이런 IT는 걸 소재로 웹툰을 그리시게 된 계기가 좀 궁금해요. 네. 사실 저는 전공이 디지털 콘텐츠, 웹 디자인, 네. 게임, 영상 디자인 이런 걸 포함한 용어긴 한데 네. 저는 사실 그거 과제를 통해서 이런 걸 되게 자연스럽게 접한 것도 있었어요. 네. 그리고 사실 제 꿈이 네. 원래 애니메이션을 좀 만들어보고 싶었다는 게 꿈이었고 네. 그리고 졸업 과제로 웹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는데 네. 사실 이게 애니메이션 하다 보면 이게 혼자서 하기 참 쉽지 않은 작업이거든요. 왜냐면 이게 뭐 스케치하고 선 따고 그리고 막 이걸 움직임 주고 네. 영상 편집하고 음악 넣고 배경 넣고 그래서 이걸 하다 보니까 작업 과정이 좀 쉽지는 않았고 그리고 이제 졸업할 때쯤에는 사실 거의 포기했어요. 애니메이션 한다는 거를. 그리고 네. 한국에서 애니메이션을 시장이라는 게 되게 열악해서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제가 하기에는 마음이 이렇게 가지 않더라고. 이제 그 후로 이제 웹 디자인을 주로 했었는데 이제 아이를 낳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 생각이 나더라고. 그리고 그 전에 제가 그때 웹툰이 그때 유행했었잖아요. 네. 웹툰을 보고 한번 기회가 되면 그려보고 싶다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때는 몰랐죠. 제가 육아 웹툰이라는 걸 네. 그리게 될 줄은.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제가 이 작업을 하면서 느끼는 게 엄마이기 이전에 네. 이 작업이 이제 저라는 존재라를 있게 해준다는 게 네. 제가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 웹툰을 뭐 그리고 싶다 이런 생각은 사실 있거든요. 근데 항상 이제 걱정되고 고민되는 게 아예 그림을 그려야 되잖아요. 저는 그쵸? 그림을 진짜 못 그리거든요. 중고등학교 때도 미술 점수가 제일 안 좋았어요. 항상. 근데 그 원래부터 그럼 그림을 좀 잘 그리셨던 거예요? 그림을 사실 제가 이 질문을 받고 좀 생각한 게 있는데 네. 중학교 때 네.
사실 중학교 때 일한데 그때 처음 중학교 입학하고 나서 파스텔로 이게 자기 얼굴 자화상을 그리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걸 그렸는데 사실 파스텔이 이렇게 문지르다 보면 분필처럼 이렇게 맞아요. 퍼지기도 하고 은은하면서도 그리고 이제 이걸로 이게 뭐더라 이렇게 하면 명암이 좀 나오겠다 이래가지고 그때 그렇게 했는데 그게 되게 느낌이 좋았어요. 근데 그걸 미술 시간에 그렇게 그리고 나서 미술 선생님이 그걸 들고 다른 반에 이렇게 딱그 전시 이렇게 하는 식으로 이렇게 그냥 우수작. 그냥 이렇게 해두셨는데 그게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 가끔 어른들이 좀 그림 그래 그리구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는 했는데 사실 그때 제가 뭐 이게 잘 그리는 건지도 잘 그쵸, 모르겠고 그쵸.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생각했는데 이제 그때 중학교 때 와가지고 제가 그린 그림에 대해서 조금 되게 스스로 만족했다 약간 그걸 많이 느꼈어요 그때 그 순간 그때 그런 경험들이 진짜 이어져가지고 이렇게 된 거네요. 그쵸 아무래도 그때 경험을 바탕으로 사실 고등학교 때 제가 예체능과 그쪽이었을 것 같은데 사실은 고3 때까지 그 바꾸기 전까지 이과였거든요. 근데 고3 때 마음이 변해서 그 뭐더라 미술 한다고 그래가지고 바꿔가지고 그냥 이렇게 왔어요. 그때 경험이 진짜 완전히 살아있는 경험이네요. 근데 진짜 그래도 진짜 그 육아를 하면서 그리고 또 개인적인 작업을 하신다는 거는 저는 정말 몸이 두 개라도 부족할 만큼 정말 시간 관리가 정말 중요할 것 같거든요. 혹시 뭐 특별한 노하우 같은 게 있으세요? 사실은 노하우가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 노하우라기보다 저한테는 지금 생각하니까 간절하면 하게 된다. 진짜. 간절함. 간절함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아무래도 아까 말한 대로 전공이어서 이렇게 하게 된 것도 좀 있다고는 생각해요. 근데 지금처럼 아이가 자라서 뭐 어린이집이나 뭐 유치원 학교 등에 가게 되면 뭐 그나마 좀 엄마의 시간이 나는데 지금 제가 지금 원격수업 아들 원격수업하고 있거든요. 그때나 이제 아주 어린 이제 귀간에 가기 전에 어린 아이를 둔 부모가 엄마인 경우에는 이제 자기만의 시간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루 종일 어린 아들과 이렇게 함께 있다 보면은 그 뭐더라 내가 육아만 하려고 엄마가 된건 그쵸, 아닌데 그쵸. 그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전에 이렇게 누우면서 그때 이렇게 마음이 되게 우울하기도 하고 좀 그럴 때가 있었는데 이제 그때 그림을 그려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들 재우고 밤에 그때 이렇게 뭔가 아이와 있었던 일들을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봤거든요. 근데 그때 좀 마음이 좀 풀리더라고요. 그럼 저는 여기서 말씀하신 그 간절함이라는 거는 뭐에 대한 간절함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저를 찾고 싶다. 엄마이기 전에 나를 찾아보고 싶다. 진짜 근데 저도 뭐 여러 가지 뭐 육아서도 좀 보고 엄마들 티셔츠 보면은 아, 제가 책을 많이 읽다 보게 되는데 진짜 그 아이를 낳는 순간 내 이름도 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누구 엄마 누구 막 이렇게 이제 하잖아 부르잖아요. 맞아요. 저도 제 이름을 지금 불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진짜. 저 거의 뭐, 저희 아들 이름 붙여서 뭐뭐맘, 뭐뭐맘. 진짜 그렇게 한 6년째, 7년째 불렸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진짜 엄마 입장에서는 진짜, 뭐라 그럴까? 나라는 그쵸, 존재가 사실은 좀 간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진짜. 그리고 엄마도 인간이다 보니까, 그쵸. 아무래도 엄마도 쉬고 싶고, 엄마가 하고 싶은 일들 많았을 거 아니야. 이제 그런 걸 내려놓고 아이를 키우게 된 그쵸, 거잖아요. 그쵸. 그런 간절함이 진짜 이렇게 웹툰을 표현이 된것 같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보통 이제 컨텐츠를 뭐 해라, 내 삶을 기록해라 하면은, 야, 내가 되게 평범하고 보통인 사람인데, 누가 이런 걸 보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그 자신의 뭔가 삶이라든지 그런 경험들을 굉장히 일반화시키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육아 키우는 것도, 에이, 뭐나 혼자 키우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 다 키우는 건데, 뭐 이런 걸 누가 볼까? 이런 생각도 한번 보셨을 것 같거든요. 그런 생각 없으셨어요? 이런 걸 내가 그리면은 과연 보는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 사실 처음 그때는 간절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렸고 지금은 사실 육아 에피소드를 그릴 때 제가 겪었던 일화들을 많이 담긴 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런 마음은 처음부터는 들진 않았어요. 그냥 우선은 이런 걸 한번 올려보고 싶다. 그때 진짜 그 간절함이었네요,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나를 그냥 표현하고 올렸고 싶었네. 나중에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나중에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때 저는 네이버 포스트에 이걸 올렸었는데 그때 네이버 부모 아이에서 그때 이게 소개가 되면서 댓글을 읽어보니까 이거 공감되는 이야기다 내 얘기다 이렇게 이런 댓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 뭐더라? 사람 사는 세상이 네. 다 똑같구나. 그렇죠. 뭐 육아라도 뭐 다른 게 아니다. 다 네. 똑같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고, 네. 그리고 사실 저도 소재를 찾을 때 그 육아만 카페나 커뮤니티 가끔 가서 글 읽어보면 진짜 공감되는 글 되게 네, 많거든요. 예.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저도 육아툰을 그릴 때 이런 네. 경험담들을 엮어서 에피소드를 네. 그릴 때 창고가 되기도 하고 뭐 네. 그래요. 예. 아. 예. 네. 그리고 이제 뭐 아이랑도 이제 뭐 방금 살짝 말씀하셨지만. 맘카페 같은 데서 가서 공간된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아이들과 사실 뭐 많은 경험들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그 중에서 네. 내가 아 이건 좀 웹툰을 표현해봐야겠다. 이런 약간 뭐 기준이 되는 뭐 그런 거 혹시 있으세요? 근데 그거는 아무래도 네. 제가 제일 간절함이란 단어가에서 나오는 것처럼 네. 엄마가 좀 힘들었. 어떤 그 육아하다 보면은 네. 힘들었던 장면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육아가 미치도록 싫은 날에서 네. 나온 거라서 정말 미치도록 힘든 네. 그런 그 순간이 있어요 정말 네. 아 그럼 이거 한번 담아보겠다 그럼 저는 이게 그리다 보면 풀리거든요 제 마음이 그리고 또 다른 두 번째가 있다면은 아들이랑 되게 즐거웠던 일화들 네. 행복했던 일화들 네. 그런 거를 육아툰으로 담으면은 또 따뜻하다고 그쵸. 말씀해 주신 분도 있었고 네. 아무래도 그 육아툰에 담아내려 보면은 네. 이런 뭐더라 달달하고 짠내 나는 아까 제가 그런 걸 담다고 했는데 네. 짠내 나는 건 엄마에게 좀 힘들었던 일들 네. 그리고 달달한 건 아들과 행복했던 일들 그런 네. 일들을 주로 제가 소재로 많이 담는 것 같아요. 이런 웹툰을 그리실 때 그 이제 제가 보기에는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지금 발행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네네. 가장 어려운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사실 이게 저는 중간에 작업의 흐름이 끊기는 거. 아, 뭐 애도 갑자기 학교에서 오고. 예. 그래서 사실 지금 저희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가지고 좀 학교 시간이 많이 짧아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중간에 외출 준비하느라 네. 외출 준비하다 보면은 이제 이게 작업을 끊어야 되는데 이게 네. 중간에 그 느낌이 어떤 거냐면 화장실에 중간에 갔다가 이렇게. 누가 불러가지고 막 억지로 막 나가야 되는 네. 그 상황 있잖아요. 딱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면 한참 필 받았는데. 그쵸. 그러면 그냥 홀드 시켜놓고 아들한테 달려가는 거죠. 이제 학교 시간에 맞추어서. 그래서 처음엔 이게 되게 좀 처음에는 너무 네. 속상하더라고. 왜냐면 이렇게 중간 이걸 빨리 풀어내고 싶은데 네. 마음은 조급하고. 네. 근데 이제는 이제 이게 하도 습관화 되니까. 네. 아, 뭐, 그런가 보다. 뭐, 이것도 뭐더라? 네. 저희, 이제, 엄마 육아는, 이제, 뭐, 모든 엄마들도 비슷하게 느꼈겠지만, 네. 그냥 일상이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삶의 일부다. 네, 삶의 일부다. 예. 아, 네. 그럼, 요즘은 이제 결혼한다고 사실 다 아이를 낳진 않잖아요. 예, 예, 예. 사실, 아이를 안 낳겠다는 친구들 많거든요. 네. 그럼 결혼할 때부터 아이를 낳으시겠다 결심하신 거예요? 사실 저는, 네. 그 사람들이 이제 육아 웹툰을 그리니까 네, 너 결혼 전에도 육아에 또 관심이 육아에 관심이 네. 많을 거다 이렇게 추측하셨는데 사실 그런 생각을 한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건 있었어요. 애들은 자체는 엄청 예뻤거든. 근데 막상 내가 키워보니까 네. 실제 봐서 예쁜 거랑 그쵸. 키운 거는 완전히 딴판이더라고. 그쵸. 그래서 그때는 그냥 예쁘기만 했지 엄마가 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네. 굉장히 저도 낯설게 느껴질 만큼 그 육아에 관심이 없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어차피 아이를 낳고 키울 때에 네. 아 그때 좀 육아에 좀 관심 좀 보일 걸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제가 처음에 아이 낳았을 때 되게 멘붕이 많이 왔었거든요. 아, 네. 모든 엄마들이 한 번씩 그 얘기 하는데 네. 조리원을 낳는 순간 네. 조리원 천국 네. 이제 독방 육아 이제 시작 네. 이제 그때부터 엄마들 멘붕이 오거든요. 이제 초보 맘들은 그래서 그때 조금 관심이 있었으면 그래서 조금이라도 육아 지식이 있었으면 좀 낫지 않았을까라는 그치. 생각을 했고 이제는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아들 모습을 보면은 네. 그렇게 좀 힘든 과정이 있었지만 네. 그래도 아이가 날 보면서 웃어줄 때 그때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래도 뭐 힘들어도 낳기는 잘했다. 진짜 이렇게 낳고 키우기 잘했다 생각 많이 들어요. 진짜 결혼 전과 후 그리고 애가 생기기 전과 생긴 후 삶이 좀 완전 달라졌을 것 같아요. 실제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그때? 사실 제가 여기 웹툰에다 담아뒀긴 네. 했는데 예전에 그 육아맘에게 필요한 거, 엄마에게 필요한 거, 그 세 가지 단어로 나왔는데, 그때 네. 그게 뭐더라? 잠. 네. 그리고 자유. 네. 커피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가장 그거 한 단어가 잠인데, 네.
저는 이제 지금은 좀 나이 애가 커서 근데 한참 아이가 어릴 때는 그때는 손이 좀 많이 가가지고 거의 잠을 못 자가지고 체력적으로 되게 많이 힘들었고요. 이제 지금은 이 잠에서 대한 부분은 좀 많이 벗어났고 가장 지금은 좀 간절한 게 자유. 자유. 예, 네. 나만의 자유가 없다는 거. 그럼 애가 이제 뭐 아직도 손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런가요, 그거는? 네, 맞아요. 저는 이제 사실 너무 어릴 때는 이제 얘를 키우면은 이제 초등학교만 가면 좀 낫겠다라고 하면서 엄청 기대했었거든요. 네, 근데 네. 이게 다 아니더라고. 아니에요? 이게 성인이 될 때까지 네. 계속 손 간다 그러더라고. 아, 진짜요? 네, 선배맘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 그래서 어차피, 네.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나의 시간을 갖는다는 거 너무 당연했잖아. 네, 네. 예전에는. 네.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아무래도 내려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 자유에 대한 거. 왜냐면 아이가 클 때까지만. 네. 클 때까지. 그래서, 자신만의 약간 시간이 그래도 제약이 좀 되는 거네요. 아이 때문에. 그쵸. 아무래도 왜냐면 지금 같은 경우에도 저도 네. 뭐더라. 아이한테 맡겨놓고 네, 지금 그쵸. 동생한테 맡겨고 네. 왔거든요. 네. 인터뷰 하시려고 13살. 그러니까. 13살. 네, 13살. 맡기고 어쨌든. 그니까 뭐더라? 아, 그건 조카가 데려다 주는 거고 네. 지금 동생한테 맡겼고, 예예. 아, 네. 네. 그래서 아 그래도 지금도 아들 학교 이런데 이게 집중하는 거 보면은 아직은 그래도 이런 여가 생활에 저는 아주 자유롭지는 못하고 이제 아이가 좀 더 커서 엄마 손을 벗어나게 되면 그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거 좀 하고 싶다. 더 여유롭게 이런 생각 많이 들어요. 근데 잠 보면 네. 진짜. 공감을 하는 게 제 친구가 키우거든요. 두 살 지금. 지금 그래 좀 낫대요. 저도 자니까 그래도. 처음에 이제 1년도 안 됐을 때는 수시로 깨고 신생아 때 그랬었나 보다. 엄청 고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한 배 엄청 낫다고. 아유. 이제 어린이집인가 보내가지고 행복해하고 있어요. 지금? 네. 지금 그러게. 다 행복할 텐가요 지금?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네, 계속 옵니다. 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That don't make it better.